편의점 팁입니다. 아, 참,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도 이거 좀 자꾸자꾸 업데이트하고 싶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을 소개해 드리는, 생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했었으나, 제가 본업도 있는지라, 또 이제 또 직딩들 자체가 퇴근하고, 또, 엎어서 자고, 또 게으른 성격,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한다 해놓고는 결국 계속 하질 못했네요. 그래서, 우선 예전에 제가 영상 올려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캐피탈리즘 다운부터 해서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자 매뉴얼 관련돼서 이제, 제가 알수 있는 지식 한도 내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다시 이렇게 이렇게 다시 업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좀 자꾸 자주자주 좀 업데이트를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캐피탈리즘 랩은 제가 좀 게임을 좀잘 질려서 오래 하지는 못하는데 가장 오랫동안 해왔던 게임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몰입도가 좀 많이 강한 이거 좀 하다 보면 갑자기 해가 떠 있고, 이런 경우를 저는 좀 자주 겪었죠. 제가 생각하는 마약 게임 중에 한계라고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캐피탈리즘 랩 자체가 크게 무거운 게임이 아니라서 어느 저사양 노트북이라든지, 뭐 옛날 컴퓨터라도 아마 다 돌아가실 거예요. 워낙 이, 게임 자체가 되게 캐주얼한 게임보다는 조금, 뭐좀 높은 편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뭐 어떤 저사양 컴퓨터에도 다 돌아갈 만큼 사양이 되게 낮고 가볍다는 거. 근데 또 게임을 해보면 생각보다 좀, 몰입도나, 이게 또, 좀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 요즘 되게 없잖아요. 대부분 뭐, RPG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총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밖에 없는데 지금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했었을 때 딱히 뭐 얘기할 수 있는 게 심시티 시티즈 스카이라인 뭐 롤러코스터 타이쿤 뭐 이런 건축적인 시뮬레이션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 남아서 좀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옛날처럼 막어뭐 레스토랑 게임이라든지 뭐어 경영 게임 관련돼서는 솔직히 지금은 아예 이거 캐피탈리즘 랩 제외하고는 아예 없다고 봐요. 그리고 좀더 상세하게, 좀더 진짜 리얼감하게 할수 있는 거는 진짜 이 게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게임을 좀 추천하고 되게 또 좋아하는 게임이고, 그리고 교육적인 요소도 되게 워낙 강해가지고, 이거는 꼭,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나 중학생들도 이런 거 게임을 하면 영문으로 했을 경우에는 영어에도 도움이 되고, 더불어 경제적 관념에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수 있고요. 심지어 이 게임 자체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버드 경영학과 참고 도서로까지도 인용이 될 정도로 되게 유익한 게임이라고까지 평이 나 있었던 게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모토가 주식 게임이다 보니까 주식에 대해서 쉽게 원리를 이해하고 뭐 차트를 볼수 있고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게또 도움이 많이 돼요. 사실상 예전에 이제 한국에 좀 유명했던 개미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캐피탈리즘 랩 게임을 하면서 주식을 배우기 시작했다. 주식을 배우는데 좀 쉽게 접목을 할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아, 서론이 또 되게 길었네요. 제가 투머치 토크라서 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앞도 서두가 좀 길었는데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캐피탈리즘 랩. 그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캐피탈리즘 랩, 구매하셔야 됩니다. 공짜 게임은 아니고, 돈을 주고 사셔야 되는 게임이고요. 예전에는 캐피탈리즘 랩, 2인가 2까지는, 이런 뭐, P2P 사이트에서 그냥 무료로 지금, 뭐, 이렇게 좀, 구하려고 하시면 그냥 꼭, 쉽게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걸 연습해보고 랩으로 오셔도 되는데,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장 최신 버전인 캐피탈리즘 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1, 2다 사용해봤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캐피탈리즘 랩을 어떻게 다운하냐? 일단은 캐피탈리즘 랩 사이트를 들어오셔야 돼요. 사이트를 들어오셔야 되는데 구글에는 한글로 캐피탈리즘 랩이라고 치면 잘 찾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캐피탈리즘 랩 영어로 좀 써주시길 바라시 들어와서 하신 게 제일 좋고요. 여기 이제 캐피탈리즘 랩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닷컴 네. 잘 아시죠? 이렇게 닷컴만 해서 하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capitalismlab.com으로 들어오셔서 오면 이게 가장 첫 메인 홈페이지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가시다 보면 뭐 new feature 해서 새로운 기능 관련돼서 이제 소개하는 건데 이건 뭐 보시고 뭐 이렇다 이렇다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영어 잘 못하기 때문에 뭐 번역기 돌릴 때도 있고 하는데 크게 뭐 이거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셜 오퍼 해서 이렇게 이벤트 그냥 캐피탈리즘 랩 요걸 사면 그냥 요렇게 세 개는 공짜로 주겠다 뭐 이런 거고요. 뭐 이런 게임도 같이 해보실 것 같으면 뭐 오리지널 게임이랑 이렇게 뭐 하셔도 되시고요. 그거는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자뭐 이런 거다 보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이제 DLC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캐피탈리즘 랩의 DLC는 총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다한개한개한 개씩 다 유료입니다. 다돈 주고 사셔야 돼요. 뭐 확장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서브시 다이어리 DLC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나 기업 합병을 하거나 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뭐 이렇게 뭐 기업 간 기업끼리 이제 진짜 리얼하게 이 회사를 주식으로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런 DLC로 저는 알고 있고요. City Economy DLC는 저는 안 사서 아직까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디지털 에이지 DLC는 이건 진짜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추천하고자 하는 DLC는 요거 서브 다이어리 DLC랑 디지털 DLC 요거 두개 정도는 있으면 재밌어요. 디지털 에이지 DLC는 인터넷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 통신 회사 세 개를 만들 수 있는 확장팩이고요. 통신 회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SK, KT처럼 그런 기지국을 만들어서 이제 요금을 이렇게 벌어들이는 통신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가지는 인터넷 회사는 말 그대로 뭐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회사를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 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는 뭐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윈도우를 만들거나 게임을 만들거나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회사들을 만들고 싶으시면 디지털 에이지 DLC 이 확장팩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 확장팩을 사기 전에 당연히 오리지널 캐피탈리즘 랩을 구매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뭐 DLC랑 같이 좀 할인을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묶어서 판매하는데 보면 뭐 지금 얘 같은 경우 요렇게 뭐근 30달러 근처 얘는 여기 있는 거 대부분 해서 뭐근 40달러인데 이거는 기호 어얘뭐 마음에 드시는 거 해보고 싶으신 거어 골로 고르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할 때는 꼭 디지털 에이지 DLC는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끼리 합병하고 뭐 기업 간의 거래를 하고 싶으시면 요 DLC 저는 요두 개만 있어도 될것 같아요. DLC 비용은 크게 비싸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모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모드는 캐피탈리즘 랩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모드는 다행스럽게 무료로 배포해 줍니다. 보통 리얼 월드 맵이 모드라는 게 가장 유명한 모드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 이따 게임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실질적으로 뭐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 로고라든지 회장들의 모습 그리고 상품도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 애플
아니면 뭐 갤럭시 휴대폰이 있으면 그 연구에 따라 뭐 갤럭시 4에서 뭐 그런 연구가 또 개발하면 갤럭시 5로 나오는데 진짜 실제 사진들이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래픽 처리다 보니까 좀 되게 밋밋하고 그냥 휴대폰이면 휴대폰 그래픽 디자인만 사실상 좀 있기 때문에 좀 실감이 좀 덜한데 리얼 월드 모드는 진짜 좀 우리가 많이 봐왔던 제품들 사진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에 게임 하는데 좀더 몰입감이 있어요. 그래서 리얼 월드 모드는 꼭 추천한다. 웬만하면 같이 깔아라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던 월드 모드는 제가 계속 이거를 깔 때마다 계속 DLC랑 충돌이 생겨가지고 잘 해보지를 못해봤어요. 리얼 월드 모드는 튕김 현상이 없는데 모던 월드 모드는 이상하게 제 DLC랑 좀 계속 충돌이 생겨서 잘 못하게 됐고요. 캐피탈리즘 월드 모드는 딴건 아니고 이제 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오리지널 게임에는 공항에 공항을 지을 수가 없어요, 따로. 공항을 지을 수가 없는데, 얘는 공항을 따로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도, 만들 수가 있고, 비행기 티켓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 공항 산업이 들어가 있다. 항공기 산업이 할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공원 같은 경우에도 좀, 뭐할수 있고, 뭐 여기 자세하게 보시면 뭐, 에어라인, 일렉트로니카, 앤드 뭐 이런 로켓, 뭐 이런 거를 산업을 할수 있다는 건데, 이거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서 사실상 일렉트로니카 전기차 생산은 지금 오리지널 게임에도 가능해요. 그러나 에어라인은 지금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라인 관련된 산업을 하고 싶으면 뭐 이걸 하셔도 되는데 사실상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리얼 월드 모드. 이게 정말 잘 만들어 정말 좋아요. 캔디 모드 이건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구매까지 뭐 하시는 거는 뭐 페이팔을 통해 가지고 뭐 카드 입력하고 하면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글을 하고 싶다. 친절하게 캐피탈리즘에서 한글을 지원하진 않지만은 한글을 패치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열어줬어요. 여기 보면 다운로드해 보면 이제 뭐 게임을 이렇게 뭐 구매까지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되시고 인스톨 하시면 되시고 여기에 보면 이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이제 텍스트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 좀 되게 그러면 편하죠. 편하고 단한 9, 한80% 한글화가 돼 있고 한 15%는 좀 영어가 좀 보여요. 근데 되게 이거 꼭 한글을 안 받으시더라도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좀더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한글 패치를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이게 한글 쓸데없는 거 한번 그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한글화 패치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긴 다 했고 이제 게임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게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자, 제가 미리 틀어놓은 게 있으니까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첫 화면입니다. 이게 첫 화면인데. 저는 지금 모드가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얼 월드 모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창이 지금 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들어왔었을 때 DLC를 만약에 사셨던 분이면 꼭 DLC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저는 한글화 패치가 돼 있어서 지금 한글화가 돼 있어요. 안돼 있으면 영어로 나오겠죠? Yes, No로. 여기서 저는 이렇게 아까 보이시죠? 자회사. 그리고 디지털 HDLC 요두 가지를 전 DLC를 사놓은 거라서 이걸 다 내내 활성화를 시켜놨어요. 이거 활성화를 안 시켜놓으시면 게임할 때이 DLC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DLC를 사셨던 분이면 이거 꼭 내가 돼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이걸 사고 싶다 그러면 Buy DLC 이거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누르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드
캐피탈리즘 랩이 되게 간단한데 되게 하여튼 세세하게 유저들을 위해서 좀 배려는 많이 했어요. 좀, 좀 생각보다 좀 많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회사고요. 저는 이걸 리얼 월드 모드를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배너가 있고요. 아까처럼 모던 월드, 뭐 아까 에어플라인 있는 그런 항공기 모양 있으면 이거 다 생기겠죠? 근데 모드는 한 개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뭐 이거를 리얼 모드라든지 모던 월드 두 개를 다 사용하실 수가 없고요. 모드는 한 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드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리얼 월드 모드만 사용하고 있고 꼭 만약에 이게 생성이 되면 이렇게 배너가 떠요. 그렇게 이걸 확인하시고 유즈 버튼 이렇게 하시면 뭐 성공했다. 이런 거고 모드를 다운받고 싶다. 그러면 또 다운로드 모드. 여기 들어가면 스텝 1, 2, 3 친절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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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라고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모드 다운로드 페이지. 자, 제가 들어가 볼게요. 제가 들어왔는데 이게 모드 다운로드 페이지고요. 아까 봤던 리얼 월드 모드가 있죠? 여기에서 이거를 해주시면 뭐 되게 이렇게 뭐 이상한 영어가 되게 많아요. 이거 다 무시하시면 돼요. 다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둘 중에 한 개. 예. 둘중 하나. 둘 중에 한 개만 그러니까 둘 중에 한개 아무거나 받으시면 됩니다. 뭐 똑같은 버전 11.5 버전이고요. 그냥 여기서 다운을 받냐? 여기서 다운을 받냐 아니면 여기서 다운 받냐 그런 거니까 그렇게 둘 중에 아무 때나 받아서 압축 풀고 하시면 되시고요. 아이고 이거 그리고 뭐 밑에 보시면 리얼 월드 모드는 뭐 이런 거다라고 요 사진 보이시죠? 실제 버스, 차, 벤츠, 삼각별 뭐 이렇게 말 그대로 리얼 월드 모드는 이렇게 진짜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몰입도가 높게끔 만들어놨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뭐 술부터 해서 이제 여기 가장 중요한 이제 회사 로고를 내가 선택할 수 있고 인물도 지금 지금 CEO 사진을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리얼 월드 모드 자체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운받고 난 다음에 다시 게임으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 두 번째가 있거든요. 압축을 미리 풀지 마시고요. 압축을 여기 폴더에 들어가셔서 자 폴더가 자동으로 뜨거든요. 네, 그냥 여기서 풀어주시면 돼요. 저도 여기 보이시죠? 리얼 월드 모드. 저는 11쯤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풀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난 다시 리프레시 요거를 눌러주셔야 돼요. 요걸 눌러주시면 아까 요게 떴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대부분 뜨거든요. 뜨면 다시 유즈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드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다 끝났고요. 뭐 옵션은 뭐 되게 단순해요. 뭐 화면 모드 뭐 전체 화면 할 건지 뭐 이런 거니까 뭐 직접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사운드는 제가 일부러 제 목소리 때문에 제가 꺼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튜토리얼은 뭐 연습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나리오는 각 테마별로 이렇게 뭐 한글 패치를 깔면 이런 게좀 편해요. 뭐 어떤 컨셉으로 이 게임을 하는 건지 뭐 다국적 기어 뭐 어떤 형태인지 뭐 여기 보면 또 재밌어요. 중국 개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서 하고 싶은 거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대부분 사용자 설정 게임 들어가서 보통 많이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만 보면 아까 리얼 월드 모드를 제가 해놨기 때문에 삼성 로고를 쓸 수가 있고 이거 기업 이름은 뭐어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뭐 저는 뭐라고 했어? 자, SSG 다른 회사기는 SSG 예 회장으로 이제 친할게요. 요렇게 될수 있고 여기서 보면 소매점 층수가 있는데 하나보다는 많음이 좋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면
아, 뭐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전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근데 한 개면 한 가게에 4개밖에 상품을 구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다른 매장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한 매장에 3층까지, 그러니까 총 12개의 상품을 전시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어 이게 층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다마어 소매층 층수는 네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여기에서 뭐 이거는 이렇게 제가 한글 패치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뭐 보시면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왔었을 때뭐어 나는 뭐이 정도 게임을 하고 싶다. 그리고 DLC가 있으면 DLC 속성도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수입품은 여기 보면 소비재 수입을 위한 항구이수 뭐 항구수가 적으면 각 기업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되겠죠. 그런 거 생각해서 뭐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싶으시면 뭐 3, 4개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목표는 뭐 이것도 자기 취향껏.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그냥 매뉴얼하고 간단한 메뉴만 소개시켜 드릴 거라서. 자, 시작하자마자 뭐 이렇게 이제 각 회사들이 막뭘 개발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토픽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옆쪽에서 보면 지금 각 도시들 코펜하겐스 이거 누르시면 이제 각 도시들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런 세계 지도 마크를 이렇게 보시면 지금 뭐 인구랑 임금률, 실업률 이런 거다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확실히 도쿄가 맞네요. 뭐 도쿄에 인구 많은 데 가서 뭐 미리 땅을 뭐 부동산을 사셔도 되시고요. 뭐 이런 통신 회사를 만드셔도 되시고요. 디지털 DLC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디지털 시대라고 빨간색 여기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회사, 인터넷 회사, 통신 회사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아저뭐 이거 그냥 취미 삼아 자 통신 회사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얘가 또한개 들어와 있는데 같이 경쟁사로 나는 SK 아나나 KT 네가 먼저 했으니 SK하고 난 KT 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뭐 직접 조정이 됩니다. 이런 조정이 가능하고 사실상 이 경쟁회사 SK 거 들어가 볼게요. 지금 현재 인터넷 가격이 뭐 15달러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럼 우리는 후발주자니까 좀 싸게 줄게. 많이 들어와 대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기지국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 이게 기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월별 비용. 여기는 뭐 매출이고 순이익인데 순이익은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 좋겠죠. 근데 계속 적자를 볼 거예요. 계속 적자를 볼 거고. 그리고 한 가지 팁만 드리자면 항상 이렇게 정부 기관 건물들 이 주위가 항상 빨리 차고 제일 나중에 비싼 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동산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달러 마크 요거는 이제 땅을 살수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 캐피탈리즘이 이 블록이 다 차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4 곱하기 4로 사실 이유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빌딩 들어가거나 상점이 들어가더라도 대부분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파트는 제가 나중에 말씀 어좀 지금 바로 아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를 들어가게 되면 저 보십시오. 제가 땅 지는데 아파트를 하게 되면 요렇게 요런 환경이 있어요. 요런 환경이 되게 좋아야 빨리 많이 입주가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쇼핑 편의성이 지금 없다고 아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회사들이 막 쇼핑센터 열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고요. 대신 여기 그린이나 스포츠 시설이 되게 좋다. 여기 스포츠 시설이 있죠. 그리고 뭐 병원 있죠. 커뮤니티 시설은 뭐 이런 정부기관 건물들 이런 학아 이거 학교들 이런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주위에 없으면 아까 여기에 보시면 시민 건물 그래서 복지를 늘릴 수 있는 거 이런 건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 지을 때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친절하게 다이아몬드가 있죠. 이런 거 다이아몬드를 채광하고 싶으면 천연 자원에서 광산 이거 해서 이렇게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농장 관련돼서는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농장. 농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생각하시고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뭐 작물 재배는 뭐이어아뭐 뭐가 있지? 아, 맥주를 만들까? 맥주 보리지. 자, 그러면 재고
다음에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우리가 이제 맥주 판매할 때 사용하는 이제 판매. 그 다음에 뭐가 좋을까? 아, 가축 사육. 자, 양식장? 양식장에서 냉장 그거를 만들까? 그러면 가축은 꼭 축산 가공을 해주셔야 이렇게 상품 선택이 돼요. 냉동어랑 잉어 둘 중에 뭘할수 있냐? 아, 냉동어 할게. 그럼 판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가축해 볼게요. 가축 사육. 이렇게 친절하게 소로 만들 수 있는 상품들이 좀 잔인하긴 하지만 냉동 소고기, 우유, 가죽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닭은 이렇게 나온다. 오리는 이걸 생산할 수 있다. 제 캐시미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캐시미어는 당연히 옷 소재겠죠. 그래서 축산 가공 상품. 아, 전 캐시미어 고급 소재. 캐시미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대부분 왜 여기는 안 떠냐면 작물은 보리가 이게 생산이 돼야 됩니다. 생산이 다 돼야 이 재고가 쌓이고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자재 가격값을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좀 싸게 팔게. 그러니까 우리 다른 기업에서 우리 상품 좀 많이 사줘.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보면 여기 나오죠. 품질은 이 정도인데 가격 메리트란 이 정도 된다. 아, 막 파격적으로 게 너희들 가서 막 많이 팔아줘. 캐시미어 지금 뭐 어디에서 지금 가져가는 회사가 없죠. 지금 뭐 아직까지 잘 없으니까 하는데 만약에 지금 나왔네요 보기가. 다른 회사에서 만약에 가게 되면 고객 보기 보면 아이 회사에서 이 회사에서 우리 냉동어를 지금 이제 판매를 해주고 있는 거죠. 저희 이제 고객인 거죠. 와, 우수 고객님. 저희가 이제 을이 되고 이쪽 슈퍼마켓이 갑이 되는. 아유, 감사합니다 고객님. 많이 좀어 우리 고등어 좀어 냉동어 좀 많이 좀 사가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농장은 운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 공장을 제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공장 크게 어려움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 공장. 이거는 항상 A를 자동화 시켜주는 게좀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이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하나하나 안 들어가면 막 공급이 안 돼서 계속 적자를 보고 계실 거예요. 제조업 가이드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들고 싶으신 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면 포도, 딸기, 유리병 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다 공급이 가능해요. 다 공급이 가능해요, 지금.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보리를 맥주를 얘기했었죠. 저희가 맥주는 또 희한하게 여기에 맥주가 딴 데로 가 있나? 음료수. 아, 여기 있죠. 보리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보리 이제 할수 있다. 아, 자, 우리 맥주 공장 시원하게 테라 공장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보리. 근데 아직 이거 보면 항구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농장에서 보리가 아직 이제 작물을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이거 완료되면 여기에다가 구매에 보리 보면 우리 이제 제 F4번 키를 누르면 항상 저희 회사 제품 쫙 보입니다. 보리가 있으면 보리 클릭해 주시면 이제 우리 회사 보리로 만든 첫 맥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공장을 운영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통신업체 이런 데 보면 다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빨간색은 아예 지금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CPU가 공급이 되고 유리가 공급이 되고 이거 다 공급이 되는데 이 제품 자체가 아예 안 나와요. 왜냐? 위에서 고한 기술이 아니오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증강현실 기술력이 하나도 없고 음성인식 기술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이 연구는 연구소를 또 지어주셔야 돼요. 아, 돈 먹는 연구소. 연구 없이는 안 되겠죠? 이런 이제 차세대 기술은 기술 R&D 요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 R&D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증강현실 있었죠. 증강현실 얘를 채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씨 또아뭐 뭔데 또 되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음성인식. 자, 그 다음에 기술 R&D 음성인식 여기서 음성인식을 또 찾으시면 됩니다.
음성인식 여기 있죠? 두 개. 뭐 이렇게 연결해 주셔도 되고 연결 안해 주셔도 돼요. 10년. 아, 트레이닝 좀 높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온 김에 제가 더 말씀드리면 자, 여기서 만약에 상품 연구 개발은 말 그대로 이제 상품 연구예요. 뭐 이런 가수 뭐꽃 관련된 부분, 생활 가전 부분. 자, 생활 가전에 보면 쭉 나오죠. 여기서 내가 뭐 만들고 싶다. 막 이런 거. 나 에어컨. 아, 우리 에어컨은 우리 회사지. 에어컨 10년 개발하겠다. 자, 사진이 지금 1세대라서 지금 요런 형태고요. 계속 연구 개발이 되면 되게 지금 요새 나오고 있는 이쁜 에어컨 형태로 사진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은데 스마트폰은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술력이 없어요. 스마트폰도 아까 위와 같이 여기서도 볼수 있는데 스마트폰도 보시면 이세 가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완전 갤럭시 초창기 모델이죠. 이거 기술 다 완료가 되면 이걸 만들 수 있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반제품, CPU 안에 있는 CPU도 내가 연구할 수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반제품도 나중에는 진짜 큰 이익이 되거든요. 반제품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채용해서 자 CPU 메모리, 금값 메모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저희 회사는 계속 망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망하고 있어서 계속 적자를 본다. 저는 적자를 보면 대출 좀 받을까? 여기 이제 대출을 받을 수가 대출을 이만큼 받을 수 있죠. 신용 한도가 이 정도 받을 수 있고 월 이자는 8%. 아, 사기꾼이죠. 8%나 쳐봐도 돼요. 8%나. 왜냐면 이거 확장성이 있어요. 지금 확장 개념이라서 막 이자율이 그렇고 막 경제 상태가 안 좋으면 이자율을 좀 깎아주긴 해요. 근데 결국은 여기 보시면 9% 갔다가 막 이렇게 꺾이는 형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뭐 통신회사 지금 열심히 둘이서 하고 있는데 뭐 계속 적자를 보고 있죠.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이 회사는 벌써 통신 점유율이 뭐 월등하네. 81%네요. 81%. 아, 진짜 SK와 KT 아니 SK와 LG와의 싸움인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적자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회사 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유 계속 11달러로 시작해서 통신회사 지었을 때까지는 11달러였는데 쭉 계속 내려오고 있죠. 지금 뭐 사업 자체가 지금 존폐 위기니까 망하니 많이 이러고 있으니 지금 뭐어 하고 이제 좀 그래도 좀뭐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지 차트가 좀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이 맛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나 뭐 다른 회사 들어가면 각 회사들의 주주를 다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저이 회장님 지분율이 50%인데 이거 계속 이제 저 지분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 회사 먹힙니다. 엑스모바일이 지금 30%나 지금 얘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사업이 어려워서 대출금으로 메꿨다가 대출금까지 이제 나중에 못 갚게 되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주식 팔면 결국 얘가 이제 다 먹게 돼버리면 제 회사는 엑스모바일이 가져가 버리고 저는 이제 거지로서 이제 이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망하는 거죠. 더불어 뭐 저도 뭐 돈이 되게 여유가 많으면 이런 뭐 회사들 요 82.50 요런 회사 있죠. 지금 요건 제가 다사 모아서 이 회사를 제가 사 먹을 수도 있죠. 심지어 얘네들도 이렇게 제시를 할수 있어요. 구매 버튼 하면 이런 식으로 사 모을 수가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사 모을 수가 있고 다시 또 판매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나중에 이 회사를 잡기 위해서 만약에 뭐어 일반 주주의 주식은 뭐 크게 없는데 얘네들 주식을 사야 될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얘네들이 엄청 비싼 가격에 제시를 하거든요. 진짜 한두 배면 양반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매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호적으로 이 회사가 스타벅스 회사가 여기 한60%를 가지고 있다. 이 회사에? 그럼 스타벅스 회사를 들어가서 스타벅스 회사 주식을 제가 다 사버리면 이것까지 다 제가 다 먹게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DLC 때문에 이제 해왔던 것 때문에 제 새로운 제 자회사 설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자회사 설립. 자, 새로운 자회사 설립. 이렇게 빈칸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CEO 고용으로 창이 뜹니다. 그래서 얘를 고용. 뭐, 연봉 이 정도 달라. 오케이. 넌 나의 노예야, 이제. 노예. 열심히 일해야 돼.
그래서 나 부자 만들게 해줘야 돼. 그래서 너요 정도까지만 경영해라고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통신회사 확장 뭐 이런 거, 너 통신회사 하지 마. 뭐 인터넷 회사 이런 건 해. 뭐 연구 그건 너가 알아서 해. 뭐 이런 형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도 너 자동차만 해. 아니면 아니면 뭐너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것만 해라고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뭐 세부적으로 너 우리 제품만 써, 아니면 다른 회사 제품도 써도 돼, 뭐 이런 형식이고요. 이런 뭐 기업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이름을 할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계속 나오죠. LG에서 지금 아식스 이런 걸 개발해 런칭을 했다고 개발해서 이제 이런 제품이 나왔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저희 이제 이게 본사 건물이고 저 본사는 코펜하겐에 있네요. 이거 요 버튼 누르면 이전이 됩니다. 이전하거나 철수가 돼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이전은 같은 도시에서 같은 도시끼리 되지 다른 나라로 이동 못 해요. 다른 나라로 갈것 같으면 파기시키고 가셔야 돼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자, 여기 보면 제 연봉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본사 건물을 누르시면 항상 본사 건물을 이거 누르시면 돼요. 요 헤드 어 헤드쿼터 어요 마크 누르면 본사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여기 들어가면 나의 뭐 전문적인 기술이 나올 거고요. 나오고, 뭐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뭐 이렇게 내가 적합하게끔 뭐어 가격 조정을 하겠다. 이거 원래 한글화로는 안 돼. 또 이래 또 한글화가 안 나오네. 한 번씩 꼭어 이렇더라고요. 뭐 인플레이션에 맞게끔 자동으로 하겠다. 뭐어 인플레이션에 맞게끔 광고를 적정하게 알아서 자동으로 하겠다. 이런 거고. 기술 거래 제한은, 이거를 내가 이 회사에 돈 주고 살래.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제시해서 이 그래픽, 요 기술을 저희가 사올 수가 있어요. 돈 주고. 돈 주고 사올 수 있고. 상품 기술도 또 같이. CPU 기술, 네, 요 정도 내가 사갖고 올게. 살 수가 있어요. 뭐, 당신에게 제공합니다. 나오죠? 자, 그러면 뭐, 이렇게 했으면, 자, 뭐, 공장. 기술을 샀으니까 CPU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로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닌데 크게 시간을 안 잡을 것 같으니까 자 여기 CPU 보이죠? 공장 설립. 지금 제가 좀 느리게 했어요. 요 마크는 이제 느리게 하냐 빠르게 하냐 요 속도고요. 전 가급적이면 가장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갈수록 이제 전자제품이 많이 나올 거니까 벌써 제가 아까 그 기술 제품질이 30이었는데 그 돈을 주고 사면서 88까지 된 부분입니다. 자, 근데 뭐 어느 기업에서 저희 CPU를 사가는 데가 없네요. 보면 뭐 보리 아까 보리 아까 제가 요 보리 저희 걸로 연결해 줄게요. 요렇게 하면 이제 저희 걸로 되고요. 아유. 우리 맥주 뭐 팔리지 않네요. 재고떨이 해야 돼. 재고떨이. 그래서 이렇게 뭐 해야 되는데 이런 뭐 맥주 팔고 싶으면 직접 여기 소매점 들어가서 이런 뭐 슈퍼마켓이라든지 뭐 식음료 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런 건다 자동차만 가능해요. 이렇게 보시면 팔수 있는 종목 품목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상점을 내주시면 되시고요. 창고는 뭐말 그대로 창고긴 한데 저는 사실상 이 창고 별로 쓸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돈이 부족하니 곧 있으면 저희 회사 망할 것 같아요. TV 방송국, 신문사, 라디오 방송국 이런 거를 만들어서 광고로 이제 수입을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파트도 이제 뭐 이런 형태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데 돈이 많이 들수록 당연히 임대료가 많이 들어오겠죠. 상업 건물도 그렇고요. 건물은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또 파실 수가 있어요. 포셀 이거 누르시면 이제 팔 수가 있고요. 아 지금 우리가 지금 적자니까 빨리 건물이라도 팔아야 되겠죠. 이제 제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이런 게 항상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새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제 아예 회사 파산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땅을 팔거나 주식을 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침 땅을 판게 있으니까 자 땅을 팔게요 저희. 그래서 이제 돈이 마련됐으면 또 이렇게 또 흘러가겠죠.
그리고 이제 아유 우리 뭐 통신 회사도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이게 완전 발목을 잡고 있죠. 이것도 뭐 팔겠다고 내놓고. 근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잘안 사줘요. 뭐 공장은 뭐 가동도 안 되고 있고 아뭐저 마이너스 손이네요. 망할 게다 됐으면 뭐 촉촉히 뭐다 망해가네요. 자. 그래서 이제 주식 거래를 보면 저희 회사 지금 완전 적자니까 여기서 뭐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있죠. 계속. 그리고 여기 보면 기업 보면 이걸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기업 보시면 지금 뭐 현금 흐름 각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돈이 얼마만큼 창구가 있는지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서 주식을 가서 이 회사 주식을 사셔도 되시고요. 상세 보고서 들어가면 각 회사마다 이제 뭐 사업체가 몇개 있는지 상품을 어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지 이런 걸다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상품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회계 장부 보면 정확하게 회계 처리가 나오죠. 뭐다 적자예요, 다 적자 지금. 다 적자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는 여기 1등이 되는 게 그렇죠. 아직까지 빌기치인데 뭐 저희 지역 사람들 아직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없죠. 지역 억만장자 아직 아무도 없고 여기 1등까지 올라오고 있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농장 가이드라든지 경영 가이드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만약에 잘 보시고요. 뭐 인구 증가라든지 뭐각 도시도 코펜하겐 인구 성장률에 따라서 저쪽으로 공장을 보낼 건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쿄는 벌써 인구 증가 감소가 되기 시작했네요.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요 디지털 가이드도 아까 제조 가이드처럼 만들러 가면 요런 연구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건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기본적인 거다 설명드렸고 이 정도만 하면 충분히 다 게임 하시면서 다 원리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오래전에 제가 이제 뭐 영상 올려놓고 꼭 기본적인 거 설명을 한번 드리겠다 약속을 드렸었고 제가 다음 컨텐츠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그 부분은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도 캐피탈리즘 랩 관련돼 가지고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뭐또 저만의 또 다른 컨텐츠로 제 다음 컨텐츠는 이제 다시 삼성을 만들어 볼게요. 스마트폰 CPU 해서 이제 완전 대기업식의 문어발 확장 다시 컨텐츠를 제가 다시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좀더 일찍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미약한 뭐 보잘것없는 썸네일도 없는 화려하지 않는 이런 유튜브지만은 뭐 나름 투잡으로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뭐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냥 하고 있으니 뭐 이거 좀 구독자가 많아지면 저도 이제 신이 나서 좀더뭐 썸네일도 연구해보고 뭐좀더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되니 저의 발전된 모습 응원차 꼭이 타이밍 할때 현금이 바닥나도 부도는 에이씨 망할 것 같아 이씨 그러니 도와주시고요 뭐 보잘것없지만 구독 어렵지 않잖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 네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